우리 부모님께서는 그러셨지. 이놈아, 날개 있는 동물은 자꾸 날아다녀서 안 돼. 그렇지만 이미 내 마음은 그녀와 함께 날고 있었단다. 저 안 자거든요. 쟤는 눈 뜨고 자네. 아이 졸려. 할아버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제부터가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아유, 죄송해요. 저 지금 배달 가야 할 시간이라서요. 저 그럼 먼저 가볼게요. 어? 뭐야? 그럼 드디어 내가 최후의 승자. 윤이나 화장품, 이 반짝 이가리. 너인 이제 내 거야. 예, 반반이. 아니, 무슨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넉나간 표정이냐? 아니에요. 할아버지, 근데요. 아우, 졸리다. 반반이가 생각보다 독한 면이 있네. 아쉽다. 반반이만 아니었어도. 어이? 오늘도 해가 서쪽에서 떴나? 아닌데. 야, 너 요새 왜 그러냐? 저도 이제 정신 차렸다니까요. 이제 늦는 일 없을 거예요. 호호호호, 기특한데. 에? 자, 오늘은 신문뿐이다. 됐다. 네, 신문 잘 받았습니다, 선장님. 야, 나 간다. 에? 다음 항구까지 남은 시간은 17분 40초. 고고고. 안녕히 가세요. 자, 그럼 나도 배달을 시작해볼까? 어라? 이게 뭐지? 부자다용 사고로 입원? 걸어가다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 달릴레용 할아버지가 억만장자 부자다용이 아니란 말이야? 야, 반반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깨 주무르고 청소하고 간식 사오고 밤새 이야기 듣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짜증나, 짜증나! 반반이야, 가게에서 건초 좀 사다 주렴. 제가 왜요? 싫어요. 몰라 몰라, 나 갈 거예요. 엥? 도라라야, 쟤 왜 저러냐?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야, 딴주가, 나 할아버지한테 갈 건데 같이 갈래? 나 바빠. 가려면 너나 가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반반이의 기분을 풀 수 있을까? 고민이다, 고민. 형, 할아버지한테 놀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시다, 괜히 갔다가 서만 깨물고 피났다. 도움을 커녕 서만 다 뗐다 말이야. 팔려. 할아버지, 혼자 계세요? 돌아라 왔냐? 오늘은 제일 재미없는 너만 오는구나. 치, 할아버지 저 그럼 갈까요? 농담이다, 농담 이 녀석아. 안 그래도 심심했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줄까? 아, 그냥 좀 짧은 걸로 해주세요. 짧은 얘기는 좀 아쉽잖니. 긴 게 듣다 보면 더 재밌어. 시간 가는 줄도 모를걸. 아이, 할아버지. 그 참, 누군지 사진 한번 잘 나왔다. 헤이, 목마답지 않게 왜 그러세요? 입맛이 없어서. 응? 왜 이렇게 빡기지? 설마 나 살쪘나? 아이고, 이 화상 도대체 어디 가서 안 나타나는 거야? 보고 싶어요, 아빠. 근데요, 엄마가 걱정이에요. 저러다 우리 엄마 병나면 어떻게 하죠? 아빠 올 때까지 엄마는 제가 책임질게요.